안녕하세요. 꿀잼 인간입니다. 세종은 실정산업을 편찬하는데요. 이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최초의 역법서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달력이랍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왜 실정산을 만들었을까요? 조선시대를 비롯한 전근대 사회에서는 하늘에 올리는 의례가 매우 중요했고, 이 때문에 일식과 월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점차 감칙의 오차가 발생하고, 결국 예상시간과 완전 동떨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임금이 덕을 잃어서 그런 게 아니냐며 수작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올리는 의례는 정확히 어떤 게 있냐면, 비가 오지 않으면 왕의 덕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들거나 역병이 돌면 왕은 죄인들을 사면하고 하늘에 기도를 드리는 등 하늘에 공을 드립니다. 실록을 보면 특히 여름철 가뭄 때문에 걱정이 컸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농경국가의 특성상 비를 내려주지 않는 하늘을 향해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책력을 만들 때 차오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법이 있었다.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요? 엄청 땅덩이가 넓은 나라잖아요. 중국은 지금도 베이징 중심을 기준시를 써요. 즉, 태양이 베이징 하늘 위에 딱 떠오를 때가 바로 중국의 정오인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으면 새벽녘에 정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란 나라의 스케일인 겁니다. 이 기준시를 조선이 갖다쓰니 어떻게 정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만든 달력이 바로 칠정산입니다. 칠정이란 해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등 7개의 별을 말합니다. 이처럼 별의 위치를 계산한 완벽하고 자유적인 역법서, 이게 바로 칠정산입니다. 조선은 유국국가였기 때문에 백성의 교화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바로 예와 악입니다. 여러분, 유학을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공자가 만들었습니다. 공자가 살아있던 춘추 전국 시대는 워낙 혼란 시대라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같이 하찮았습니다. 이때 공자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한 시대가 되었을까? 원래 사람은 착하게 태어났는데 점차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니 결국 사람도 타락하여 혼란의 시대가 온게 아닐까? 이 세상을 타락하지 않게 하려면 먼저 도덕성을 회복해야 해. 그래서 예와 악을 통해 개개인의 도덕성을 회복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윤리와 음악 교육을 강조한 겁니다. 이를 위해 세종은 상강행실도라는 책을 만듭니다. 상강행실도는 상강인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에게 기감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열녀의 이야기를 뽑아 그림과 함께 만든 책입니다. 또한 음악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을 교화하고자 합니다. 이때 음악 작업을 담당한 이가 박연이었습니다. 박연은 세종 당시 불안정한 악기 조율을 정리하고 악곡 편찬을 담당한 음악가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음을 정리하기에 평견은 음을 정확히 잡아내는 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박연이 편견을 갖고 세종에서 이를 두드려서 세종이 말합니다. 수고는 했는데 편견 두 번째 조율, 한 번째 말이야 소리가 샵 되는구나. 박연은 이에 의아해합니다. 이를 들은 박연은 엄청 놀라워합니다. 실제로 세종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록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종은 이칙, 일매가 그 소리가 약간 높은 건 무엇 때문인가? 박연은 가늠한 먹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 갈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고 물러가서 이를 갔다 먹이 다 없어지자 소리가 곧바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은 절대 음감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서울 광화문 세종대에는 세종대왕 동상이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책을 들고 오른손은 인자하게 백성들을 향해 뻗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진짜 세종대왕의 모습은 조금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종대왕은 실제로 살집이 많은 걸 넘어 육중한 몸의 소유자였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조선신족 왕국에서 고기 반찬을 뜻하는 육신원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세종대왕 시절의 일화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원래 세종의 집안은 할아버지인 태조와 아버지 태종에서 알수 있듯 무인 집안입니다. 따라서 다들 체격이 좋고 숙련된 말타기와 할소는 기본 소양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똑 닮은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세종의 제일 큰형이자 왕이 될 뻔한 양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활쏘기나 말타기 대신 고기와 책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삼시세끼 유식을 즐기며 온종일 방 안에서 책만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뚱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조선의 왕들이 대부분 비만인 건 맞지만 그래도 엄연한 무인 집안 자식인데 살이 쪄도 너무 찌니 아버지 태종은 걱정이 늘다 못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상은 사냥을 좋아하지 않으시나 몸이 비중하시니 마땅히 때때로 나와 논의셔서 몸을 존절히 하셔야 하겠으며 또 문과 부의 어느 한 달에 편벽됨이 폐할 수는 없은지 나는 장차 주상과 더불어 무사를 강습하려 합니다. 태종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니 아비가 데리고 다니며 운동 좀 시켜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태종은 세종 즉위 4년 만에 숨을 거둡니다.
세종의 순환은 세종에게 엄청난 큰일이었습니다. 예법에 따라 고기를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조선에는 상중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종의 아들 사랑은 정말 지극합니다. 눈을 감기 전 곰곰이 생각해보니 고기를 저렇게나 좋아하는 아들이 무려 3년 동안 고기를 끊으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싶은 겁니다. 그래서 태종은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어도 세종은 고기 반찬을 꼭 먹도록 해라. 아무리 유언이 이러해도 효심있던 세종이 어찌 상중에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세종은 고기를 끊고 애를 갖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만에 금산현상으로 몸이 허약해져 어쩔 수 없이 다시 고기를 먹게 됩니다. 하물며 태종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주상께서는 하루라도 소찬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사오니 바라옵건대 고기 반찬을 다시 드소서. 세종은 자신이 고모인 경신공주가 죽은 후에도 무려 사흘이나 고기를 끊었다고 고기를 먹으라는 신하들의 청을 받습니다. 이후에도 신하들은 세종이 기력이었거나 나랄 일로 수심에 빠질 때마다 고기를 먹으라고 청합니다. 아마도 세종에게 고기는 보약이자 신경 안전제 같은 음식이 아니었을까요? 이에 대한 일본인들은 세종 정말 대단하고 고기를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구나 하면서 놀라고 의아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책과 그런 것을 낸 것을 보고 일본인들은 세종대왕 정말 대단한 왕이다 하고 정말 칭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세종대왕이 자랑스럽고 이런 우리나라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